저번 주에는 이제 맥주 진짜 기초 중에 기초 네 가지 재료 알아봤고요. 오늘은 맥주 마시는 방법 확인해보고 저번 주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 실습 안내 이렇게 하고 테이스팅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1, 2번 했던 거 오늘 3, 4번 할 거예요. 저번 주 잠깐 기억해보면 맥주 네 가지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 붙집할 때 그 호흡이 아닙니다. 호흡 식물성 덩굴 재료고요. 꽃이 피기 전에 따요. 네, 호흡의 역할은 방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맥주의 쓴맛을 내주고 그 다음에 호흡 품종마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 아로마를 맥주에 부여합니다. 이 아로마는 되게 다양한 방향성이 있어서 어떤 호흡들은 자몽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 어떤 호흡은 뭐 풀, 어떤 호흡은 뭐 잔디, 뭐 되게 다양해. 레몬, 라임, 뭐 열대과일,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흡마다 다양한 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 있죠, 곡물. 곡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몰트. 몰트가 제일 중요하고 싹 틔운 발리를 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티드 발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싹을 낸 게 주요 재료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곡물들도 맥주에 쓸 수 있는데 뭐 오트밀 같은 것도 쓰이고 밀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나 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흔히 마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스타일에서는 부가적인 재료로 써줍니다. 마지막은 효모인데 효모는 이제 발효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발효력이 좋으면 맥주가 드라이해지고 발효력이 별로 안 좋은 효모를 넣게 되면 맥주가 달아지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 테이스팅 알아볼 텐데 테이스팅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남을 평가를 한다거나 이제 제가 4월 5일에 1기생 분들이 우연히 그 안에 출품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처럼 심사를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남의 인생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내 맥주 그리고 어디 맥주집 가서 조금 더 지금보다 즐겁게 즐기기 위한 정도의 테이스팅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머릿속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스팅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전 국민이 다 하는 레벨 1. 레벨 1도 아니죠. 레벨 0이죠. 예, 그냥 마시는 거예요. 예, 위하여 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요 빨간 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개념 있게 하느냐 그냥 없게 하느냐 이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 테이스팅. 드링킹이랑 테이스팅의 차이점은 내가 체크해야 될 거를 체크하면서 마시는 게 테이스팅이에요. 뭘 체크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배우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테이스팅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있겠죠. 네, 이쪽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맥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제 출품자한테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평가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테이스팅할 때 당연히 우리 인간의 오감을 주축으로 해서 테이스팅을 하게 되고요. 테이스팅 요거 가만히 보시다 보면 혹시 이쪽에 커피나 와인이나 좀 하신 분 있으세요? 커피 하셨어요? 커피 뭐 어떤 바리스타? 바리스타 쪽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커피 감독만 아 감독이요? 네, 어떤 그러면 그게 어떤 영역인 거죠? 아 바리스타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 뭐 바리스타 챔피언십 하면 사람들 이렇게 시트 써가지고 그런 거 보고 점수 매기 아 심사위원 양성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었던 거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은 아니죠 여러 가지 경험이 돼서 그 비슷할 거예요 보다 보면 비슷해요 왜냐면 식음료를 판단하는 거 전반적으로 비슷한 절차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 쪽은 대중음료여서 그냥 즐겁게 마시던 것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좀 연구를 해나간 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와인이나 위스키나 커피 쪽의 심사 체계라든지 뭐 아로마 분류 체계라든지 뭐 테이스팅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나 와인 하시던 분들은 좀 비슷하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감 중에서 솔직히 청각은 안 쓰이고요. 그렇죠? 인간의 사감 이런 거 이상해서 억지로 오감이라고 껴넣었고요. 청각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감각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빨간색 쳐놓은 후각이랑 미각이 가장 점수 배점도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만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해요. 뭐 시각도 중요한데 술이 뭐 초록색이면 어때요? 맛있으면 그만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보는 맛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후각이랑 미각. 그래서 실제로 점수 시트도 점수 배점이 후각이랑 미각이 제일 높아요. 어느 시급용으로 보면. 자,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맛, 이게 오감이고요. 뒤에는 이제 맥주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맛인데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맥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맛을 느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보리로 만든 설탕물 가지고 만드는 게 맥주이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이 단맛은 주로 몰트에서 옵니다. 몰트. 저번 시간에 배웠고 저저번 시간에도 배운 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몰트가 아니라 몰트를 가지고 만든 그 메가즙을 효모가 발효를 얼마나 안 하고 남기느냐, 잔당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효모가 발효력이 높은 녀석을 쓰면 이 단맛이 점차 감소되겠죠. 당을 계속 잡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신맛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맥주는 신맛이 있으면 안 돼요. 오염이에요, 오염. 이 신맛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워 비어를 만들 때, 일부러 사워 에일을 만들 때, 저희 양조장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맥주가 사워 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효모에서 나오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주 효모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박테리아에서 나옵니다. 박테리아. 박테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부감 있죠. 병 걸릴 것 같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박테리아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락토바실러스, 젖상균, 유산균, 얘네 장내 건강을 높이죠. 이런 것도 다 박테리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뭐 젖산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초 만드는 초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맛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젖산과 초산이 젖산 발효랑 초산 발효가 맥주 안에 일어나면 신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맥주는 젖산균이랑 초산균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신맛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워 비어에서는 일부러 걔네를 활성화시키죠. 신맛을 내라고. 다음에 이제 짠맛. 짠맛 같은 경우 어디서요? 신맛을 어디서 활성화시키지 않을 때 어디서 활성화시키지?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같은 맥주에서는 신맛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를 하죠. 근데 저처럼 사워 비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워 비어. 사워라는 게 시다 뜻이잖아요. 아, 시다. 사워 신 이런 뜻이에요. 빵 중에서도 사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신 효모가 신 빵맥주, 네. 사워비어, S-O-U-R, 사워. 네. 그런 사워비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박테리아들이 막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신맛 막 내라고. 그 다음으로는 짠맛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짠맛은 실제로 막 진짜 우리가 소금 먹듯이 그런 짠 게 아니고요. 좀 짭짤한 뉘앙스, 짠 거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 있는 미네랄 성분에서 올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풍미예요. 아마 거의 느낄 수 없을 거고요. 뭐 아마 일상에서 접하는 맥주 중에 짠기가 느껴지는 맥주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진짜 소금을 넣은 맥주도 있습니다. 진짜 소금을 넣은 맥주도 있어요. 그 독일의 전통 맥주 중에 지금은 거의 멸종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유실된 맥주의 문화가 있는데 그 독일 고슬라 지방에 있는 고제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맥주는 맥주에 젖산균도 활성화시켜서 맥주가 시고 실제로 시솔트를 넣어가지고 짜요. 근데 그 짜다는 게 막 진짜 이렇게 국에 간하듯이 그렇게 짠 게 아니고 짭짤하고 시고 오렌지 향 나요. 먹으면 희한할 것 같지만 맛있습니다. 일부러 소금을 넣은 맥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또 쓴맛 있죠. 쓴맛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홉에서 나옵니다. 주로 홉에서 나와요. 홉에 있는 쌉쌀한 맛들이 맥주 안에 녹아들어가서 쓴맛을 냅니다. 근데 보조적으로 주대기는 홉에서 나오고요. 보조적으로는 태운 몰트에서도 나와요. 시커멓게 태운 몰트. 우리 에스프레소 먹어보면 쓰잖아요. 뭔가 탄 것들은 쓴맛이 나죠. 누룽지 같은 거 먹어보면 쓰고 볶음 같은 거 잘못하다 타면 쓰죠. 제육볶음 같은 거 잘못하면. 예. 그래서 뭔가 태운 몰트에서 쓴맛이 보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대기는 홉에서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숙성에 의한 맛.
감칠맛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무슨 갓소우부시나 멸치나 다시마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아니고요. 맥주에서 얘기하는 숙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well ag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뭔가 맛들이 조화롭게 잘 섞여 있는 맛, 거칠고 풋풋하고 어린 맛이 아니고 뭔가 잘 조화된 맛, 적절한 숙성 기간을 거쳐서 맛들이 아주 조화롭고 밸런스도 좋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맥주 특히 이제 그 효모를 살균하지 않은 맥주들을 적당 기간 잘 좋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느껴질 수 있고 도수가 높은 맥주일수록 조금 유리한 경향이 있어요.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 뭐 10도, 11도 되는 맥주들 병입했을 때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1년 반, 1년 이렇게 두고 먹으면 물론 한여름에 밖에 두면 안 되고요. 한 14, 5도 정도 되는 14도, 15도 정도 되는 지금 밖에 날씨 정도 되는 날씨 셀러에다가 보관을 해주면 맛들이 굉장히 잘 부드럽게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맛들을 찾아가는 게 맥주 테이스팅이고요. 기본적으로 음료를 잔에 따라서 이제 삼키기까지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잔에 따르면 당연히 눈에 뭔가 보이겠죠? 네, 이런 외형 요소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은 보통은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먹죠. 근데 이제 잔 가까이에 대고 킁킁킁킁 하는 이제 단계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키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좀 머금고 우물우물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혀도 좀 사용하면서 안에 이렇게 노젓듯이 액체를 저어보기도 하면서 입안에서의 어떤 촉감이 느껴지나 구강 내 질감도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맥주에 대해서 정확한 한 줄평, 영화 한 줄평 있죠? 이런 거 한마디 끝내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통 테이스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플레이버랑 테이스트를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 둘이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요. 테이스트는 그냥 맛, 그냥 맛, 뼈에서 느껴지는 거. 플레이버는 직역하면 풍미, 테이스트는 맛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플레이버는 비구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코 막고 음식 먹으면 잘 맛이 안 나죠? 그래서 플레이버는 이 비구강이 연결된 데서 오는 복합적인 이 풍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레이버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주 씁니다. 자, 지금 체크리스트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체크리스트 W 하나, 둘, 셋, 넷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외형부터 볼게요. 자, 외형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맥주를 이렇게 딱 따라 놓고 보는 겁니다. 딱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거품 파트. 거품. 폼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헤드라고 해요. 헤드. 여기 제일 머리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품이 안 좋네 이런 말도 있지만 뭐 헤드가 괜찮다. 헤드가 형성이 잘 된다. 뭐 헤드가 잘 유지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헤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품에 약간 뭐 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수치가 있어요. 어떤 수치요? 거품 헤드잖아요. 네. 크레마 보죠?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어요. 평가 지표가 있어요. 아,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없어요. 뭐 몇 미리 이상이면 좋은 맥주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받는 평가로 합니다. 그럼 없는 건 없나요? 거품이 없는 거요?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맥주인데도 아예 거품이 없는 맥주도 있고요. 맥주도 형편하고 거품도 안 좋은 맥주가 있고요. 맥주는 별론데 거품은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으로 맥주를 판단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산은 거품을 형성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 탄산이 많다고 해서 거품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더 관여를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거품으로만 판단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거품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탁도가 한 파트가 있어요. 외형에서는 딱 그렇게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거품, 그 다음에 색깔, 탁도. 그러니까 제가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관찰이 된 그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팩트를.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적는 거죠. 쭉쭉 적어 나가는 행위가 테이스팅의 기본입니다. 거품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떤 거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건 되게 풍성하죠. 거품이 풍성한 거품도 있고 그 중간 두께인 애도 있고 되게 얇게 형성되는 애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탄산이 강할수록 초기에 거품이 풍성해질 확률은 높아요. 탄산 기포로 확 밀어주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고 보통 적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거품의 생성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거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거품은 되게 생크림 거품같이 되게 치밀하고 조밀한 거품도 있고요. 어떤 거품은 보통일 수도 있고 어떤 거품은 거품 자체가 이렇게 퐁퐁 거품처럼 입자가 큰 거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써보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거품의 생성력적인 측면이고요. 요거는 거품의 질적인 측면이고요. 요거는 거품의 유지력의 측면이에요. 어떤 맥주는 거품이 금방 따르자마자 생기긴 팍 생기는데 금방 훅 사그라드는 맥주들도 있죠. 어떤 맥주들 보통인 경우도 있고 어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모금 다 마실 때까지 뚜껑 딱 덮어놓는 것처럼 얇기가 얇아도 계속 유지가 잘 되는 맥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풍성하다, 보통에다 적다. 헤드의 질이, 헤드의 질이 조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지력 부분은 리텐션이라는 말을 써요. 헤드 리텐션이 좋다. 거품이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죠. 리텐션이 별로 안 좋은 건 거품이 이렇게 금방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거품은 이렇게 보고요. 색깔은 말 그대로 딱 눈에 보이는 컬러를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이제 용어 통일 때문에 그 색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노란색 같네, 뭐 누리끼리하네, 뭐 밝은 갈색이네. 사람마다 제각각의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통일시켜서 쓰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테이스팅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적으시면 무슨 색깔 같으세요? 이거? 황금빛? 황금빛? 무슨 색깔 같으세요? 대략 이제 레인지를 얘기해드리면 노란색, 그 다음에 골드색, 그 다음에 앰버색, 그 다음에 커퍼색, 커퍼는 구리, 그 다음에 브라운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쭉 나눠져요. 노란색, 금색, 호박색. 그러니까 호박색은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있죠. 네. 루비 색깔 같은 거. 약간 레드 색깔 나는 거. 네. 노랑, 금색, 앰버, 커퍼. 커퍼는 구리예요, 구리. 네. 커퍼, 10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진해지면 브라운, 더 진해지면 블랙. 이렇게 얘기해요. 요 중에 하나 골라보실래? 무슨 색깔 같은 거? 노랑? 호박? 호박.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실제로 맥주 따라 놓으면 빛의 그 각도에 따라서 부분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골든. 네. 딱 골든색인 것 같아요. 골든 색깔. 골든 중에서도 뭐 페일 골든도 있을 수 있고 밝은 금빛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밝은 금색은 딥골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골든 색깔이 그냥 황금색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탁도 볼게요. 탁도는 맑은 게 있고 보통 있고 아주 탁한 게 있겠죠. 요건 어떤 거 같으세요? 보통? 물론 당연히 이 중간 레인지도 존재해요. 맑음과 보통의 중간, 보통과 탁하다의 중간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네, 보통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보통이랑 탁한 중간. 아주 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통 클리어리티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보다 조금 헤이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맥주는 풍성한 헤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품의 질은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의 조밀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밀하지도 않고 엉성하지도 않고 보통의 조밀함을 갖고 있고 이건 사실 정지 화면이기 때문에 리텐션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색깔은 골든이고 저는 조금 딥골든 같게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탁한 건 보통보다 조금 더 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항목만 알면 적을 수 있겠죠.
외형에서 거품을 보고 색깔을 보고 탁도를 본다. 이것만 알면 사실 눈이 있는 사람이면 적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외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맥주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여기서 좀 판단이 나고요. 왜냐면 제가 첫 시간에 맥주의 색깔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몰트의 굵기, 태운 몰트 또는 구운 몰트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이걸 보면 맥주 만들 때 구운 몰트를 얼마나 넣는지 또는 얼마나 안 넣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스타일에 맞게 양조를 잘 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죠.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만 호바로마랑 그 다음에 효모의 발효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상 먹어봐야 아는데 몰트맛 같은 경우에는 안 먹어봐도 비디오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 안 먹어봐도 이거 몰트맛이 무슨 맛이 나는지 알아요. 몰트의 색깔과 맛이 비례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맥주의 색깔이 진해질수록 맛도 검정 검은색이 나는 식재료 맛이 나게 돼 있어요. 맥주는 보기 되게 간단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엔젤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거품짝 엔젤링. 네, 엔젤링은 이제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아사히에서 만든 말 같아요. 아마 정식 이름은 브리셀레이스입니다. 브리셀레이스. 레이스는 요 그 레이스 맞아요. 여자분들 그 이렇게 치마나 이런 데 있는 거 있죠? 그 레이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맥주는 뭐 군 레이스를 갖고 있다. 군 레이스다. 레이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맥주 보면은 우리 맥주 처음에 막 블로그 같은 거 처음에 관심 좀 뒤져보잖아요. CMD 같은 것들 나오는데 뭐 거품 자국이 잘 남고 좋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죠. 보면 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맥주랑 깨끗한 잔의 상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잔의 상징인 건 맞고요. 근데 꼭 좋은 맥주를 판별하는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맥주인데도 거품이 아예 안 생기는 맥주도 있어요. 사워 쪽은 거품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고도수 맥주일수록 거품 좀 안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좋은 맥주랑 굳이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잔 깨끗하게 잘 씻었구나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품이 잔류세제나 지방 성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거기에 닿으면 거품이 좀 사그라지고 안 좋아져요. 거품의 질, 거품의 유지력 거품 벽에 남는 이런 레이싱 흔적들이 별로 안 좋아져요. 잔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고 건조도 잘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많이 파는 집에서는 손님들 입술에 이렇게 기름들이 묻어있잖아요. 그걸로 잔을 먹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귀찮다고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리면 잘 안 지워져요. 여자분들 립스틱 같은 거 특히 안 지워지고 손으로 한번 손세척 간단하게라도 해주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하게 되면 사실 잔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온도 잘 맞춰서 먹으면 이 흔적들은 거의 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맥주들도 잘 남습니다. 그래서 잔 깨끗하게 관리했구나 애썼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이제 맥주 레이블들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맥주 레이블들인데 이쪽에 있는 맥주는 이제 미국 맥주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수입이 될 거예요. 네, 일본 맥주 요호 브루잉이라는 데서 나온 수요일의 내꼬라는 내꼬가 고양이라는 뜻인데 수요일의 고양이 이런 맥주예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 맥주 레이블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네, 너무 디자인이다. 네, 디자인도 그렇고 이름도 좀 아쉬워요. 이름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지금 딱 오사카, 지금 시즌에 놀러 가면, 오사카나 교토 놀러 가면, 사쿠라비어 같은 거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물론 맥주 맛은 그냥 카사이트예요, 아사히예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계절에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줄 수 있고, 사실 맥주 마신다는 게 저는 직업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사실 맥주가 일상에서 가볍게 대화도 하고, 어떤 소소한 행복으로 먹잖아요. 그런 레이블도 충분히 그런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도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가스 오비 화이트 맥스 좀 아쉬운 편이고
레이블 디자인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가 본다는 건 아니에요. 테이스팅할 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레이블도 좀 어피어런스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맥주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맥주들인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사신이 막 납 같은 거 들고 있는 거거든요. 타로 카드에 보면 있는 거. 이건 막 하여튼 악마 같은 뭐 이런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되게 가볍고 상쾌한 맥주는 아닌 것 같죠. 뭔가 되게 진하고 막 도수도 높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들죠. 그러니까 맥주의 정체성이랑 잘 부합하는 디자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뭐예요? 노란 거죠? 노란 거요? 왁스예요, 왁스. 왁스. 병입을. 네, 병입을 병뚜껑 병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왁스 뜨거운 왁스 있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글부글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어쨌든 녹을 정도의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70도? 뭐 어쨌든. 그리고 거기다가 병을 거꾸로 뒤집어서 푹 담갔다가 꺼내서 식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식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거여서 이 왁스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좀 새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더 부티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메이커스 마크, 버번 위스키 중에 메이커스 마크가 이렇게 하고 있죠. 디자인도. 이건 뭐 맥주 쪽에서도 종종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네, 왁스도 뭐 힘들지만 저희는 아직 병입까지도 가지 못해서 캔입 정도에서 끝내고 있어서 굳이 아직은 할 필요는 없는 느낌인데 나중에는 하고 싶어요. 주로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맥주, 좀 도수도 높고 가격도 비싸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맥주들 만들 때 네, 아무래도 돈 쓰는 사람이 아, 내가 그래도 좋은 거 사고 있구나 이런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죠. 네. 근데 아로마 플레이버 날아가는 측면에도 좀 도움이 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밀봉을 해버리니까. 이런 맥주들은 병 따기 되게 힘들어요.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잘라내요, 병 따. 그리고. 있긴 있어요. 있어요. 사실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특정 지방에만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 특정 지방에만 있어요. 아직 저변 확산이 많이 안 됐고요. 근데 이태원 가면 흔하게 있어요. 전 국민이 이태원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밝고 화사하고 귀엽죠? 라벨 자체가. 아, 또 그래요. 이게 호가든 맛입니다. 호가든. 벨기에식 밀맥주예요. 레이블을 보고 대충 판단이 가능하죠. 디자인 보고 짚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무슨 맛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보리 맛이 나겠죠. 보리 맛이 나겠죠, 맥주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종주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원 중에 맥주 회사에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도 있고 뭐 패키징 전담 디자인 팀이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레이블 디자인이나 아트웍 같은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눈으로 보는 정보를 아까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거품, 색, 탁도 세 가지만 체크리스트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건 다 약자예요. 플레임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ABV라고 있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코올 바이 볼륨. 알코올 부피가 얼마나 되나요? 5도짜리 5%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500ml 한 병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 안에 알코올이 몇 ml가 들어있을까요? 자, 500ml 병인데 500ml 맥주 한 병을 샀어요. 근데 술 도수가 5도래요. 그럼 알코올이 몇 밀리 들어있을까요? 25밀리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맥주는 ALC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ALC. 뭐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대충 그냥 알코올 같죠, 느낌이?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레이블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크래프트 맥주들은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뒤에 샘플 사진을 갖고 왔는데 IBU는 홉에 의한 맥주의 쓰기를 얘기해요. 이거는 이 숫자가 클수록 맥주가 쓰다는 얘기예요. IBU가 우리나라 맥주는 보통 한
8, 9, 10 이래. 그리고 필스너 로켓 있죠. 그게 한 40개. 확 쓰죠. 필스너 로켓을 딱 먹으면 처음 먹은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써? 맛도 좋고 내가 먹던 맥주랑 다른데 되게 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되게 그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드셨던 비가이 있죠. 그 참치 그려져 있는 거. 물고기 그 그게 아이디어 한 70개. 네, 꽤 쓴 거예요. 70이면 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IBU 숫자가 커질수록 맥주가 쓰다는 얘기예요. 조금 상대적이긴 합니다. IBU라는 게. IBU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쓰냐? 그렇진 않고요. 잔당의 영향을 좀 받아요. 우리가 쓴 보약을 먹을 때도 사탕을 입에 물고 먹으면 별로 안 쓰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맥주가 잔당이 많은 맥주는 IBU가 높아도 조금 덜 쓰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IBU가 별로 안 높은데도 맥주가 되게 드라이하면, 즉 단맛이 별로 없으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보다 더 쓰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RM 같은 경우에는 맥주 색깔이, 이것도 숫자로 표기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SRM이, 아니 맥주 색깔이 어두워지는 걸 뜻합니다. 우리 카스 같은 경우에 SRM 한 4? 3, 4 정도 돼요. 3, 4. 그리고 그 참치 맥주 같은 경우에 SRM이 제가 아마 눈으로 보기에 한 9, 10 되는 것 같아요. 90 정도? 10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흑맥주네? 라고 보이는 정도. 물론 이제 흑맥주도 형광등에 심사할 때는 다 이제 프레쉬 같은 거 비춰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광등에 대보면은 실제로는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진한 브라운 색깔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딱 그냥 자연광 상태로 봤을 때 아 요거 검은 맥주네라고 딱 느껴지는 게 한 25 정도부터 좀 검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 맥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이제 되는 맥주 브랜드 회사 거니까 같은 회사의 제품들은 이렇게 적혀 있겠죠. 되게 친절하게 잘 적혀 있는 편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보면 알코올 도수는 7.2도 높네요. 그죠? 그 다음에 IBU 93 뭐 이거 사약이에요. 사약 먹으면 목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단맛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쓰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맥주를 볼까요? 그래서 네. 오지는 뭐예요? 오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 그 초기 당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지가 높을수록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릭스, 플라토 이런 거. 그런 당도. 우리 술 만들 때는 당도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지가 당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SRM은 안 적혀 있네요. 맥주의 색깔 정보는 없어요. 여기를 보면 도수 정보 있고요. 그다음에 만만치 않게 쓰네요. SRM이 33이랍니다. 그리고 시커먼 맥주. 네? 핀트가 뭐죠? 어디에 써 있어요? 이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애들이 쓰는 단위인데 그냥 그 규격입니다. 예를 들면 파인트가 잉글리시 파인트랑 아메리칸 파인트가 다른데 잉글리시 파인트는 한 540ml 정도 되고요. 아메리칸 파인트가 한 465ml 정도 돼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무역 같은 거 좀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랑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걔네는 야드 쓰고, 그죠? 갤런 쓰고, 온스 쓰고 하잖아요. 파운드 쓰고, 킬로그램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파인트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US 플루이드 파운드, US 뭐 그냥 고체 파운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단위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딱 세 개. 거품, 탁도, 색깔. 세 개 본 거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거. 곁다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옵니다. 여기부터 사실 중요해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뒤에 정리된 차트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르거든요. 자 이제 향에서는 이제 그 재료의 냄새를 맡아가는 겁니다. 풍미도 그렇고요. 크게는 이 맥주를 만드는 네 가지 재료 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물 냄새는 안 나겠죠. 그러니까 물은 뺍니다. 물 냄새는 안 나겠죠. 물은 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남는 거는 몰트향, 홉향, 발효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부재료를 넣으면 맥주면 유자를 넣으면 맥주면 유자향이 나겠죠. 이런 부재료 향. 이렇게 네 가지를 느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향 같은 경우 이제 향에서 느껴야 되는 건 이제 몰트향이 있고요. 예, 몰트향이 어떻게 나는가 이런 거를 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홉에서는 어떤 향이 나는가 적어야 되고요. 그 뒤에 차트로 나오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뒤에 또 효모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들이 느껴지면 그걸 또 적는 거예요. 근데 효모향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캐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좀 쉬워요. 두 가지는 좀 쉬워요. 오늘 이제 맥주를 마실 텐데 그 맥주에서도 같이 먹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타 부재료 향이 있으면 기타 부재료 향이 느껴진다 적으면 되겠죠. 뭐 커피를 쓰면 커피 향 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풍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몰트 풍미, 몰트 맛이 어떤 맛이 나는지 적고요. 그다음에 호풍미. 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풍미 적을 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홉 본연이 갖고 있는 풍미. 그러니까 홉의 품종마다 어떤 애는 자몽 맛이 나고 어떤 애는 뭐 베리 맛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홉이 어떤 맛이 나는지 자몽 맛이 나면 자몽 맛이 난다. 홉 플레이버가 자몽스러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다음에 쓴맛을 꼭 같이 봐야 돼요. 홉 품종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이 있는 반면에 또 모든 홉은 쓴맛을 또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쓴맛이 되게 많이 쓴지 적게 쓴지 고통인지 뭐 이런 것들 홉의 쓴 풍미는 별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모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발효하면서 이런 맛이 난다. 이건 흡착이 어려워요.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두 가지 구분하고 기술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 넣으면 유자 맛이 난다 적으시면 돼요. 이 차트를 잘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이 향이랑 이걸 같이 갖고 왔잖아요. 거의 냄새를 맡아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맛에서도 대부분 나요. 향 따로 맛 따로 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그 심사 시트 같은 걸 봐도 아로마에서 기술됐던 단어들이 중복돼서 플레이버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에서 느껴지는 게 거의 풍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둘을 그냥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아까 몰트향을 적으라고 몰트향과 몰트맛을 적으면 됩니다라고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적으란 얘기냐. 몰트에서 무슨 맛이 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맥주를 따라 놓으면 안 먹어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씀 드렸죠. 실제로 그래요. 맥주의 색깔을 딱 보면 그 색깔과 대략 비슷한 식재료 맛이 나요. 그 개념만 딱 갖고 보시면 이 레벨이 쭉 어두워지면서 한번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일단 맥주의 색깔은 제일 밝은 색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 카스, 찡따오, 아사 이런 거 있죠. 밝은 노란색이죠. 밝은 노란색. 걔네를 테이스팅 용어로는 페일스트로라고 해요. 밝은 볏짚 색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밝은 노랑이 있고요. 조금 더 진해지면 골드 색깔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해지면 엠버. 엠버 호박 색깔이에요. 보석 호박. 밝은색 엠버 색깔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진해지면 진짜 엠버 색깔이 있을 거고요. 좀 더 진해지면 브라운. 최종적으로 검은색까지 맥주의 색깔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죠. 얘네에 따라서 날 수 있는 전형적인 몰트 아로마랑 몰트 플레이버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캐치하기도 쉬워요. 밝은 노란색에서 나는 몰트 맛은 우리가 사실 아사히에서는 느낄 몰트 맛이 별로 없는 거 맞아요. 인위적으로 많이 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몰트로 만든 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트 맛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서 그게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테이스팅이란 게 웃긴 게 뭐냐면 안 나다가 그 맛이 안 나다가 옆에서 퉁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그 맛이 나요. 아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제 단어를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전에는 아리까리 했는데 표현하실 수 있고 계속 표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디테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양한 단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옵니다. 자, 밝은 노란색에서는 가장 이제 제가 곡물 좀 예로 들게요. 가장 이제 원재료 가공 안 된 거, 1차 가공된 거 그런 맛이 나요. 밀가루라든지 반죽
반죽 같은 거 있죠. 피자 도우 같은 거. 피자 테두리 같은 거 있죠. 아주 그런 국물에 고소하고 그런 본연의 맛이 나요. 그 다음에 골드 정도 가면 얘네 맛은 당연히 깔리는 거고요. 깔리는 거고 이제 골드 정도 가면 얘네를 한 번 더 구운 맛이에요. 얘네는 원재료잖아요. 이 원재료를 한 번 가열한 맛이에요. 그럼 상상해보면 빵이라든지 실제로 빵 풍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말 듣고 나서 보면 빵 맛이 느껴질 거예요. 빵, 그다음에 참 크래커 같은 거 있죠. 까나페 만들어 먹는 거. 그런 밝은색 비스킨 맛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엠버로 오면 얘네를 좀 진하게 구운 버전. 빵은 빵인데 빵 테두리, 식빵 테두리. 거기 맛이 훨씬 진하죠. 빵의 그 하얀 살이랑 식빵의 그 겉에 갈색 부분은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커는 크래커인데 좀 진하게 구운 거, 다이제스티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라함 크래커라고 하는데 그런 크래커 같은 맛들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후각색깔로 오게 되면 당연히 더 한 레벨 더 구워진 맛이 나겠죠. 빵을 토스트 기계에 놓고 딱 토스트한 거. 그 다음에 카라멜. 어쨌든 빵 주변에 오븐에서 가장 바짝 구워진 맛. 빵 껍질 부분. 이런 맛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엠버에서 조금 더 색깔이 진해져서 검은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브라운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브라운에서 검은색 걸쳐진 맛이 나는 거예요. 너트류들, 아몬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토피. 토피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먹는 건데 서양에서는 많이 먹어요. 설탕이랑 버터랑 같이 녹인 캔디, 스카치 캔디 같은 거 있죠. 그런 캔디들. 그 다음에 초콜릿인데 되게 맛이 연한 초콜릿.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에서는 약간 연한 에스프레소 같은 맛도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프루츠, 뭐 건포도라든지 뭐 푸른 있죠. 자두 발린 거, 건자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무화과 발린 거라든지 그런 맛들도 날 수 있어요. 이제 검은색으로 가면 실제로 검은색 식재료 맛이 납니다. 구운 맛, 탄 맛,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다크초콜릿. 초콜릿이 슈퍼에 있는 그거 아닙니다. 밀크 초콜릿, 가나 초콜릿 그런 맛 아니에요. ABC 초콜릿 그런 맛 아닙니다. 맥주에서 나오는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림 카카오 그런 거 있죠. 드림 카카오 99%짜리 그런 거 있죠. 그 강아지 주면 주인을 본다고. 네. 그런 다크 카카오.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도 색깔이 제법 검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커피 향이 날 수 있는데 검은색에 비해서는 좀 연한, 여기가 에스프레소면 이쪽에서는 약간 연한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쪽 초콜릿이면 이쪽은 조금 더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요. 이걸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먹으면 우리 일상에서 먹는 식재료 중에 어떤 맛이 나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감지 능력들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하이네켄 다크 먹었을 때도 제가 조마다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쭉 적었어요. 제가 적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맛들이라는 거죠. 신경을 쓰고 먹어요. 자, 그 다음에 호베 향과 풍미. 이게 좀 어려워요. 몰트는 뜨게 좀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호베 향과 풍미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 없어요. 품종이 너무 많아요. 호비 지금도 계속 품종이 개량되고 있고 이렇게 막 교접시켜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뭐 이제 얼마 전에는 멜론 맛이 나는 것도 나왔고요.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향과 맛이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국가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구대륙부터. 원래 맥주가 유럽 거니까 유럽 거부터 볼게요. 영국 홉 같은 경우에는 영국 홉에서 나는 풍미라는 건 좀 되게 진중하고 좀 그 뭔가 뭐랄까요? 은은해요. 은은하고 진중하고 이런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국이 뭐 어쨌든 그와 비슷한 좀 진지하고 점잖고 이런 향들이 나요. 그래서 향들이 전반적으로 막 강하게 치고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섬세해요. 냄새가 집중해서 맡아봐야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아로마의 강도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들이 많이 납니다. 얼씨. 얼씨라는 거는 우리 뭐 커피, 위스키, 와인 다 쓰는 말이에요. 지금에서 직역하면 지구 맛인데 이렇게 지구를 먹어보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흙맛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흙도 또 먹어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비 오고 나면 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흙냄새 올라오죠. 먼지 냄새 말고 좀 그래도 우리 시골에서 비 내리면 좀 기분 좋잖아요. 흙냄새 나고 그런 냄새 또는 이 지표면에서 가깝게 자라는 식물들 뭐 식물 뿌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끼라든지 그다음에 고목의 껍질 같은 거 그런 맛들 나고요. 허벌은 허브 같은 맛 허브 같은 맛인데 좀 민트류의 허브들은 좀 팡팡 튀는 편이잖아요. 향이 강하고 상큼하죠. 그런 허브 쪽 말고 뭐 로즈마리나 타임같이 좀 은은한 향신, 은은한 허브들 그런 쪽으로 좀 담니다. 네, 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숲속 향기 이런 뜻인데 수목원 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수목원 산책하면 숲속의 풀향기들 기분 좋게 나죠. 나무 냄새도 나고 축축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면 이 세 개가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맛과 향들이 은은하고 점잖고 이런 맛들 약간 기분 좋은 풀냄새 그런 것들이고요. 같은 그 유럽인데도 여기는 조금 더 화사하고 튀는 경향이 좀 과일스러운 풍미는 잘 안 나고요. 조금 얘네보다 한 레벨 좀 더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화사해요. 독일 체코 플로럴, 플라워의 형용사고요. 되게 기분 좋은 상쾌한 향수 같은 스파이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선한 맥주들 먹어보면 비강을 턱 속에 자극하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그런 맛들. 그 다음에 페퍼리, 페퍼. 후추같이 그런 맛들.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민티 자체도 허브는 허브인데 좀 민트 쪽은 별도로 분류해요. 허브 중에서도 향이 워낙 센 애들이어서 애플민트 이런 애들 있죠? 진토닉에 막 타먹는 그런 민트 같은 맛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국은 좀 진지하고 중후하고 무겁고 이런 향이 나면 얘네는 밝고 화사한 향이 나요. 밝고 화사한 향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얘네 홉이 먼저 있었고 이제 미국 홉들이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미국 호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되게 맛있어요. 실제로 과일 뉘앙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맥주를 처음 먹는 사람들도 딱 먹어보는 순간 맛이 괜찮네? 상큼하네? 이렇게 느껴요. 우리 참치 맥주 이가이 드셔보셨을 때 이거 과일 넣었나요? 이런 분들 꽤 많았어요. 근데 과일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을 때 놀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대륙에 없던 풍미들이에요. 부대륙국들에는 이런 풍미들이 잘 없었어요. 특히 이 시트러시 감귤류 풍미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많이 차별화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인기도 많아졌고 흙을 많이 넣은 스타일들이 미국 전역을 유행시키기도 했죠. 파인이, 레진이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소나무향, 솔방울향 이런 향들 그리고 송진향 맡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등산할 때 손 잘못 짚으면 나무에 끈적한 거 묻죠? 그런 약간 매캐하고 톡 쏘는 그런 향. 음료수 중에 솔의 눈이라고 있죠. 그거 딱 응축시켜 놓은 그런 향. 매캐하고 탁 터지는 향. 그리고 기분 좋은 감귤류, 과일 향. 오렌지 라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몰트향 쪽은 맥주의 색깔을 보시고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고 머금어 보면 아까 맥주의 색깔에 따른 어떤 식자재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골라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풍미와 아로마 같은 경우에 냄새 맡고 맡아보면 요 중에서 어디에 걸려요? 저번에 자몽 느끼신 분들은 자몽 맛이 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렌지 같기도 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 특정 과일향이 생각이 안 나시면 되게 화사하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시트러시라는 건 감귤, 자몽, 오렌지, 라임, 레몬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고요. 얼씨, 진흙, 초목, 버섯, 마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 중에서는 이게 요즘 되게 대세예요.
트로피컬 후르츠계 열대, 열대 과일계 열대. 망고나 망고스틴, 구아바, 패션 후르츠, 파인애플. 이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서 주스 만들어주죠. 그런 향과 맛들, 우리 칵테일 후르츠 캔 딱 따면 나는 향들, 그런 향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 후르츠 계열 향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핵과류라고 하는데, 스톤 후르츠를 핵과라고 하는데, 얘네는 그 과육의 정중앙에 큰 씨앗이 있는 애들이죠. 복숭아, 자두 이런 애들. 그런 쪽 향이 나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베리류의 향이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즘 품종이 워낙 다양해져서 백포도 향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넬슨 소빈이라는 분인데 그 소빈이 소비뇽 블랑에 나온 말이거든요. 백포도 풍미가 나는 것도 있고 멜론 풍미가 나는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모의 향과 풍미 알아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효모도 호비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해요. 효모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효모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얘도 좀 묶을 순 없지만 그래도 좀 국가별로는 크게는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에일 효모가 있고 라거 효모가 있죠. 이제 뭐 에일은 과일 향이 많이 나고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라거는 향이 깔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에일 효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모 향이 좀 에스테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적이다 이런 뜻인데 효모 향이 거의 없는 효모도 있습니다. 어떤 효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먹었을 때 효모 향이 진짜 없는 술도 있어요. 우리 그 물고기로 져 있던 그 맥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효모 향이 거의 없는 효모를 쓰는 맥주 스타일들입니다. 왜냐면 호평이 화려하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효모 향이 일부러 죽어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이런 뉴트럴 특성들은 아메리칸 효모에서 많이 드러나요. 미국 효모 같은 경우 이제 효모 향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효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르티 에스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숭아나 천도복숭아 그런 과실향이 좀 납니다. 그리고 벨지안 효모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효모 향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사람이 안 먹는 재료 향들이 많이 나요. 화학약품, 치과 치료 전에 입에 뿌려주는 거, 뭐 손톱 지우는 리무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향들이 나고 그거 없으면 맛 없어요. 벨기에 맥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발효 음식을 떠올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발효 음식들을 떠올려 보면 예쁜 것들만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쁘고 좋은 향만 있는 발효 음식 전 세계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된장 왜 먹어요? 양말 냄새 나는 거. 그죠? 그런 거예요. 된장국, 청국장 이거 완전 푹 섞인 양말 냄새잖아요. 우리 좋다고 먹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치즈, 고르곤졸라 이거 완전 와 한 두 달 발 안 닦으면 그 냄새 날 것 같아요. 발효 음식이라는 게 그런 이상한 향들이 좀 들어가 있어줘야 맛있어요. 맥주도 특히 이제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별로 일상에선 먹지 않는 그런 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적당한 레벨로 들어가 있어야 맛있어요. 자, 에스테르 측면을 보게 되면 맥주에서 어떤 효모향이 느껴지는데 그게 스타일 특성일 수도 있고 이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맥주를 먹었는데 바나나 향이 딱 나요. 카스를 먹었는데 바나나 향이 딱 납니다. 그럼 걔는 스타일 특성일까요? 이치일까요? 이치는 안 좋은 향을 얘기합니다. 바나나 향이 카스를 딱 먹었는데 바나나 향이 딱 나요. 맛있는 바나나 향이 딱 납니다. 그건 스타일 특성인가요? 이치인가요? 카스의 경우에는 그게 이치예요. 이치. 카스는 그런 향이 나면 안 되는 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일 바이젠을 먹었는데 바나나 향이 난다. 그거는 매우 스타일에 부합하는 좋은 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수한 효모의 향과 맛도 있습니다. 젖산 아까 말씀드렸죠. 신맛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브렛바로 같은 경우는 뭐 야생효모인데 이건 되게 가죽이라든지 마구간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 나요. 퀴퀴하고 쿰쿰한 냄새. 맛있어요.
설명 들어보면 이상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리고 효모의 한가풍미는 이제 효모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병 안에 담겨있는 맥주들에서 조금 풍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필터링 안 한 맥주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맥주를 만드는데 그 맥주들은 전부 다 보틀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뭐냐면 탄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병입할 때 설탕을 조금 넣고 뚜껑을 꽉 막을 거예요. 그러면 효모가 그 설탕을 먹고 도수가 조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탄산을 빵 만들어내는데 병 안에 갇혀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맥주가 탄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틀 컨디셔닝이라고 해요. 병 안에서 탄산화하는 거. 그럼 효모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관 방식에 따라서 맥주들의 맛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향 봤고요. 그 다음에 맛, 풍미까지 봤고요. 이제 사실상 감각기관 마지막 중에 하나는 촉각이에요, 촉각.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바디라는 거는 식음료 전반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커피에서도 쓰고 위스키, 와인 다 쓰는 말이에요. 다른 업계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맥주 업계 쪽에서는 이 바디라는 얘기를 거의 이제 그 달다는 말에서 거의 등치시켜서 봐도 무방해요. 어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죠. 우리 화이트카스 이런 애들 라이트 바디입니다. 라이트 바디. 그 다음에 우리 그 참치 맥주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바디 보통 정도 됐어요. 막 되게 가볍고 그러진 않죠. 그 다음 맥주 중에 막 12도 13도 되는 거 있어요. 달기도 엄청 달아요. 그런 맥주들은 풀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실제로 맛이 진하고 가볍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액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거운 거예요. 당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잔당이 많이 남아있는 맥주가 풀바디의 경향이 높습니다. 잔당이 많이 없는 맥주들은 바디가 라이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설탕이 실제로 물보다 무겁거든요. 실제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무게감을 바디라고 얘기하고요.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레벨도 있어요. 중간 레벨. 미디엄 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탄산 같은 경우에는 술 중에서 다른 여타 술에 비해서 맥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술들 일반적으로 잘 안 갖고 있어요, 탄산을. 그죠? 와인도 없죠, 탄산. 스파클링 빼고는. 그 다음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죠,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알코올 발효하는 효모는 탄산을 만들어내요. 다만 그 탄산을 다 날려보내느냐, 아니면 병 안에 잡아 가두느냐, 그 차이인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을 보통 병 안에 잡아 가두는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요. 돌이켜보면 술들 탄산 있는 술 거의 없어요. 거의 맥주랑 막걸리 정도 빼고, 그죠? 탄산이 되게 다른 술들이랑 차별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음의 방해 요소예요. 식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각을 교란시켜요. 혀가 뭘 느끼려고 할 때 탄산을 따다다닥 때려버려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 보통 먹는 맥주들 탄산이 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별로 느낄만한 맛이 없어요. 아,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맛이 배드가 아니고 nothing이기 때문에 뭔가 맛을 심오하게 느끼려고 먹는 맥주들이 아니다 보니까 탄산을 좀 강하게 가져가서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풍미의 맥주들 도수도 되게 높고 맛도 진하고 이런 맥주들에 탄산이 강하면 기껏 잘 만들어 놓고 손해겠죠. 그러니까 탄산 같은 경우에는 고풍미의 반비례 관계예요. 풍미랑 탄산은 거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풍미가 진할수록 탄산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풍미가 낮을수록 탄산은 좀 세게 주죠. 애초에 이 맥주를 어떤 용도로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적정 탄산 볼륨도 맥주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치맥을 할 때 조화가 되는 게나가요? 치맥을 할 때 탄산이 조화에 영향을 탄산이 소화에 영향이 되냐고요? 그건 잘 기름기 제거 같은
기름기를 탄산 CO2가 탄산을 흡착해서 흡수하는 그런 작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상 그럴 수 있죠. 기분상. 근데 실제로 탄산이랑 소화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죠. 뭐 제가 그거는 뭐 생물학자나 내분기과에 관련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탄산이랑 지방이랑 관계가 없을 거고요. 소화랑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트림이 나오니까. 사이다, 콜라, 탄산이 트림하는 거 그게 소화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탄산 때문에 소화가 된다기보다는 가스알명수 안에 있는 유효한 약재 성분들이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뭐 어쨌든 먹고 트름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뚫린 듯한 느낌이 들겠죠. 기름진 음식 먹을 때 탄산 강한 맥주들 먹으면 좋죠. 기름을 흡착하고 이런 거 그 유효성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느낌이 괜찮죠. 느낌 잘 어울리고 시원하고 느끼함도 가져줄 수 있고 그래서 약중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맥주에서 다양한 질감들이 있는데 어떤 맥주는 굉장히 부드러운 맥주도 있어요. 입안에 머금어 보면 되게 되게 부드러운 맥주도 있습니다. 뭐 기네스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칼로리 차이가 있습니다. 칼로리 차이가 있어요. 단 맥주일수록 당연히 칼로리 높겠죠. 단 맥주일수록 칼로리 높아요. 다크비어요? 다크비어 맥주의 색깔이라기보다는 그 다크비어가 단이 안 단이야. 무슨 맛이요? 칼로리가 아무래도 단맛이 많이 나는 맥주보단 칼로리가 적겠죠. 근데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있어요. 알코올도 칼로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맥주만 마셔도 사실 칼로리 충족이 됩니다. 글쎄요. 어렵네요. 계산을 안 하고 먹어봐서. 대략 한 밥 반 공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500 한 잔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살찌는 게 무조건 칼로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쓰고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서 피하지방에 축적이 되죠. 내장지방이 되거나. 결국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 핵심이고 칼로리보다도.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황제 다이어트라고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있어요. 삼시세끼 스테이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다음에 밥이나 빵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게 칼로리는 폭탄인데 실제로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칼로리만으로 이제 계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탄수화물. 알코올이 칼로리가 있어도 칼로리로만 등치시키면 밥 반 공기랑 비슷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걔는 그 당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지방으로 전환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맥주는 되게 부드럽고 어떤 맥주는 되게 입안에서 떫고 거친 맥주들도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인지한 다음에 적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잘 만든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기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수가 한 12도, 13도 이렇게 돼도 그냥 매끈하게 잘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잘못 만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속도 뜨끈뜨끈하고요. 고도수 술 먹으면 속이 뜨끈뜨끈하죠. 입안도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그러죠. 그런 느낌을 주는 맥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각기관으로 캐치하는 건 다 캐치했으니까 내가 쭉 쓴 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한 줄 평 딱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요약하고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제가 뒤에 시음기 예제 갖고 왔어요. 보면 뭐 이 맥주는 시음성이 뭐 마시기 편한 맥주인지 아니면 좀 마시기 어려운 맥주인지 이 맥주는 어떨 때 먹으면 좋은지 이런 것도 적어주면 좋고요. 이건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리치랑 컴플렉스. 요거는 식음료 쪽에서 다 쓰는 말인데 우리 커피 광고할 때 리치한 모카향 모카골드 이런 거 광고 나오죠. 리치하다. 리치하다는 거는
한두 가지 맛이 깊고 진하게 날 때 리치하다 그래요. 막 복잡한 거 말고 한두 가지 맛이 깊고 진하고 할 때 아 리치한 초콜릿 향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컴플렉스는 직역하면 복잡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맛인지는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고 되게 조금씩 다 나는 걸 컴플렉스하다고 해요. 리치한지 컴플렉스한지 이런 것도 좀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맥주가 해당 스타일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 맥주인지 이런 것들도 적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지도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 어떨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고요. 시음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나와서 이전에 나와서 시음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이 맥주 쭉쭉 마실 수 있느냐, 한 잔 먹고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맥주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별 맛은 없는데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잔 쭉쭉 들어가는 맥주도 있고 어떤 맥주는 너무 맛있고 좋은데 딱 한 잔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맥주의 품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한 잔 또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을 때 시음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재료 간의 밸런스가 뭐 몰트가 너무 몰트 쪽으로 너무 치중됐어요. 그러면 막 너무 달고 막 그러겠죠. 밸런스가 안 좋죠. 그리고 홉 쪽으로만 너무 치중됐어요. 예를 들면 막 너무 쓰고 막 이래요. 밸런스 별로 안 좋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맛있게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애찬 여러 잔 먹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밸런스랑 관계된 좀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맥주의 결과적인 완성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주들을 보면 맥주들 보통 이제 우리 이어라운드랑 리미티드 비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나오는 맥주들이 이것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어라운드는 1년 내내 생산하는 거. 뭐 보스턴 비어 컴퍼니에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맥주 세뮬 아담스 보스턴 라거라는 맥주가 연중 맥주인데 그게 그 회사 거의 매개 살리는 맥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어라운드 비어 연중 생산 맥주가 있을 수 있고요. 다 이어라운드죠. 시즈널 맥주 스페셜 리미티드 비어가 한 번씩 있죠. 맥스 스페셜 오브 맥스에서 스페셜 오브이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고 올해도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맥스 스페셜 홉, 뭐 맥스 스페셜 그 특별한 홉을 셀렉해서 그때 맥스에 넣은 제품인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마셨어요. 맥스 스페셜 홉 중에 뭐 센테니얼 이런 건 되게 감귤향 나는 상쾌한 라거 맥주였고 뭐 스페셜 에디션 중에 옥토버 페스트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독일 홉을 잔뜩 넣어가지고 되게 경쾌한 풀향기라든지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시도하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소비자 취향이 획일적이에요. 이건 맥주회사 욕할 게 아니에요. 소비자 탓이에요. 소비자 맥주회사 니네가 맥주를 안 만드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만들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변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되면 뭐든지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안 먹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맥주회사 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은 연중 생산 맥주고요. 리미티드 비어는 뭐 이런 거예요. 봄 시즈널 맥주, 여름 시즈널 맥주, 가을 시즈널, 겨울 시즈널. 그다음에 뭐 1주년 기념 맥주, 2주년 기념 맥주, 또는 옆에 양조장이랑 콜라보레이션 맥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리미티드 비어 성격이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 이어라운드 쪽이 시음성이 높아요. 드링커빌리티가 높아요. 많이 박스로 사 먹어야지 돈 벌 거잖아요. 그죠? 여러 잔 먹게 하는 맥주들. 이런 맥주들은 주로 이어라운드에 많이 포진돼 있고요. 이런 맥주들을 세션 비어라고도 부릅니다. 세션은 우리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발표자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세션 1, 세션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역하면 담화, 대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먹는 술. 그러니까 당연히 도수는 안 높고 낮고 한 4도대. 그리고 풍미도 막 너무 진하고 그런 거 말고 좀 가볍고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쪽 그런 쪽이 이어라운드 맥주 쪽에 포진돼 있고 드링커빌리티도 높아요. 반면에 리미티드 비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어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경향이 좀 있어요. 막 13도짜리 막 IBU 120짜리 그 다음에 막 뭐 예를 들면 봄이면 벚꽃을 막 잔뜩 따다 넣는다든지 가을이면 미국에는 가을에 모든 양조장이 펌킨에일을 만들어요. 호박 맥주. 이때 호박은 진짜 먹는 호박입니다. 미국 호박 있죠. 할로윈 때 이렇게 가면 그런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뭐 호박 퓨레, 뭐 호박 잼, 뭐 호박을 오븐에 구워가지고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가을에 그 호박 맥주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시즌널 익스트림 비어. 뭐 겨울에는 아무래도 도수가 높은 시커먼 맥주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림 비어 뭐 커피 넣은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만 그런 맥주는 많이 팔리진 않겠죠. 가격도 비싸고 맛도 세서 여러 병 먹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가끔 내놔요.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체코에 가보니까 무정제 맥주를 많이 팔더라고요. 비어바 맥주. 정확한 용어는 비여과 맥주입니다. 비여과. 언필터. 네, 언필터드 맥주가 뭘 언필터하는 거예요? 효모를 걸러내지 않은 맥주예요. 보통은 효모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맥주 그 우리 쉽게 먹을 수 있는 여러 맥주들을 보면 아주 투명하죠. 뒤편에 글자가 다 보일 정도죠. 그거는 필터로 싹 걸러낸 거예요. 왜 걸러내냐면 얘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 중에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걔네도 썩겠죠. 부패하겠죠. 이상한 맛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1년 이렇게 가져가려면 그 효모를 죽이고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럼 우리 먹는 맥주들은 다 이제 필터가 된 맥주들이고요. 이제 그 언필터 맥주를 드셨을 텐데 그게 체코 공장 견학가 보면 필스너루케 공장 견학 가면 지하에서 그 언필터 필스너루케를 줘요. 그런 맥주들은 실제로 뿌예요. 뿌옇고 그게 사실 더 맛있다는 의미는 아닌데 좀 프레시한 느낌을 주죠. 공장에서 만든지 바로 먹으니까. 그리고 칭따오 공장 가면 칭따오 공장 인근에서만 파는 언필터드 칭따오가 있어요. 그거를 금맥이라고 부르든가 원장 맥주라고 부르든가 하여튼 한자로 원장이라고 써있어요. 언필터드 라거예요. 그 맥주는 실제로 3-4일 안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언필터드가 더 맛있는가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근데 언필터드를 왜 하는가? 소비자들과 즐겁게 교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만든 맥주를 어떠한 인위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는 특별한 재미, 즐거움, 실제로 프레쉬함에서 살아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유통을 하는 맥주들은 필터 해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뜨겁게 이렇게 있으면 다 맥주가 맛이 가거든요. 그죠. 네,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날 확률이 커서 필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만들어서 저희 레스토랑에서만 파는 경우는 굳이 필터할 필요 없어서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냉장차에 싣고 다니고 이러면 또 필터 안 해도 돼요. 그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우리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게 완성된 페이퍼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먹으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막상 샘플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볼게요. 이게 어떤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짧게 딱 우리 수업에 막 핵심만 딱 쓴 거여서 좋게 갖고 왔어요. 일단 외형. 맥주 색깔도 썼죠? 거품도 썼죠? 뭐 거품의 하위 항목인 유지력도 썼네요. 탁도는 안 썼네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맑아서 쓸 경우가 그냥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에 탁도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면 맥주 색깔은 밝은 앰버색이고 거품 크리미하고 유지가 잘 된다 썼어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거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눈으로 딱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에 향. 호피향 썼죠?
몰트 향 썼죠. 효모 향은 따로 안 썼네요. 효모가 안 났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생략해도 돼요. 향이 좀 플로럴하고 달콤한 카라멜 몰트 향이 났다고 합니다. 그거 되게 즐거웠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다음 풍미. 둘 입안에 넣겠죠? 넣은 다음에 몰트 맛이 되게 잔당이 좀 있는 맥주였나 봐요. 그다음에 카라멜도 있고 그다음에 맥주 쓴맛도 좀 충분히 있었답니다. 홉의 쓴맛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홉 플레이버가 잘 느껴졌대요. 잔당감도 있었고 곡물 같은 느낌이 있었답니다. 몰트 썼고 홉도 썼어요. 효모향 없는, 효모 맛 없는 걸로 봐서는 안 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은 마우스 피는 생략을 했네요. 입안 구강촉감은 생략을 했는데 뭐 생략해도 돼요. 쓰시면 물론 더 좋겠지만 간단하게 쓰느라 안 썼나 봐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마지막 총평. 잘 만든 크래프트 맥주고 밸런스도 좋고 세션 비어로도 좋다. 이렇게 썼네요. 언제들 먹어도 마시기 편하고 기분 좋은 맥주라는 총평을 쓴 시임기인데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쓸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오래 걸려요. 맥주 한 잔 놓고 막 한 시간 써야 돼요. 그럼 맥주 다 미지근해지고 처음에 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쓰다 보면 한 2, 3분이면 써요.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어로만 써도 돼요. 단어. 예를 들면 외형, 밝은 금색, 아니면 밝은 앰버색, 거품 좋다, 거칠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향, 플로럴, 카라멜, 스위트니스, 뭐 이렇게만 써도 돼요. 풍미, 몰트 단맛, 카라멜, 그 다음에 화사한 꽃맛, 이렇게만 써도 돼요. 문장 구성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쓰기만 하는 걸로 우리가 첫 시작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시임기 같은 경우에는 감각 훈련하기 되게 좋아요. 맥주를 그냥 마시면서 생각을 머릿속에서 무슨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이렇게 쓰면서 마시면 더 지각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쓸수록 좀 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복잡하게 이쪽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즐겁게 드시고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거나 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임기를 맥주마다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맥주 비즈니스 한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업계에서 다 어디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친구들 시간이 지나고 딱 돌이켜보면 이거 열심히 쓰면서 먹었던 애들이 결국엔 다 지금 팀장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칠렐레 팔렐레 마시기만 했던 친구들은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별로 오란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맞다고 볼 순 없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때도 걔네는 유난스럽게 이걸 참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써보세요. 여기 비오프로엄이라는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요 두 가지 섹션이 운영자들이 쓰는 글이어서 여러 맥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 좀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쪽 시음기 쪽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시음기가 있는데 제 아이디가 이거거든요. 네, 이걸로 쓴 시음기들 많이 있어요. 뭐 있나 볼까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그냥 저는 좀 길게 써요. 왜냐면 이거 좋은 시음기 자체가 좋은 노트가 되기 때문에 읽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좀 길게 써요. 근데 항목은 비슷합니다. 이 맥주는 커피랑 유당이 들어간 맥주예요. 락토오즈라는 밀크 슈가가 들어간 맥주. 커피랑 밀크가 들어간 맥주고요. 향, 외관, 풍미, 마우스필, 종합. 아까 얘기했던 그 큰 카테고리는 변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썼어요. 별거 없습니다. 아까처럼 단어로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읽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좋게 좀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는 걸 중점으로 해서 썼어요. 여기 와서 읽어보시면 많이 있어요. 아, 그거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맥주고요.
병이냐 캔이냐의 차이보다는 걔네가 각각 어떠한 시간을 보내왔는가, 양조장을 떠나서부터 그게 영향을 미치지, 그 캔맥주냐 병맥주냐 먹어보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지금 상에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없습니다. 같은 맥주예요. 똑같은 맥주를 담아요, 병과 캔에. 장단점은 있죠. 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사광선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빛을 쪼이는 거에서 오는 나쁜 맛들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또 나쁜 점은 그 열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뜨거우면 빨리 뜨거워지고 차가우면 빨리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되게 좀 취약할 수 있겠죠.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조금 들어가죠, 캔보다는. 근데 열 변화는 조금 더 괜찮을 거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캔맥주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캔맥주가 알미늄이잖아요. 네. 옛날 캔. 아, 옛날 캔. 요즘 캔은 없어요. 그게 유해성이 있으면 팔지를 못하죠. 저는 항상 유통기한 보고 사요. 있어요.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저는 유통기한 항상 보고 사요. 국산 맥주를 먹건 해외 맥주를 먹건 유통기한보다는 제조일자를 보고 사요. 제조일자가 언제인지, 제조일자에 가장 가까운 걸 좀 먹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맥주들은 워낙 소비가 빨라서 제조한 지 3개월 이상 되는 거 찾기 잘 어려워요. 우리 그냥 집 앞에 동네 슈퍼 가도 뭐 길면 3개월, 다 한 달 반 이렇게 된대요, 날짜가. 제조한 지 다 적혀 있어요, 병에. 보면 제조일자로부터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조일자, 벽면에 별도 표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월, 일, 연순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돼요. 수입 맥주도 다 적혀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뭐 맥주가 아니라 이제 고알코올을 네. 고수입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알코올 45, 50%가 있고 5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맥주 같은 거 나이지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증류주 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오래돼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자, 오래된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뭐 무슨 발렌타인 20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50년짜리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년차, 시간이 지나면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얻는 거, 술이 조화로워져요. 실제로 알코올이랑 물이 잘 안 섞여요. 맛의 분자들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다는, 아직 좀 덜 익었네. 우리가 옛날 선조들도 표현할 방법으로 썼지만 아, 좀 덜 익었다, 야 아직 좀 풋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조화롭게 섞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 조화롭게 섞입니다. 이게 얻는 거. 잃는 건 뭐냐, 향성분은 어차피 휘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맛과 향들도 날아가요, 동시에. 적정 시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무한정 오래됐다고 좋진 않아요. 자, 제가 성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플라시보라는 말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아세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 그냥 뭐 동네 슈퍼에서 파는 애들 먹는 요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준 다음에 야 이거 내가 미국에서 구해온 좋은 감기약인데 먹어봐. 감기약이 아닌데도 다음날 되면 아 역시 야 네가 준 약이 직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자, 가격 측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관 비용이 늘어나죠. 보관 비용이 늘어나죠. 보관 비용을 당연히 붙입니다.
오래 보관하면 기회비용을 그만큼 잃죠. 그 술통에 다른 술을 담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비싸져요. 10년보다 30년이 비싼 건 맛이 3배여서 30년 그 3배가 아니라요. 보관 비용이 비싼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관 비용이 비싸요. 당연히 비싸겠죠. 맛이 있든 없든 보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맛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위스키 평가받는 것 중에 10년? 5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좋은 위스키 중에서 위스키 매니아, 좀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연차 오래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지금 얘기랑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요. 왜 비싸냐? 보관비용. 그러니까 맛이 있던 없던 무조건 비싸게 판다. 다음, 마케팅. 심혈을 기울여, 자, 우리가 10년 동안 숙성했어요. 이거랑. 우리의 그 최고의 양조 품질 책임자가 30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어요. 어떠세요? 30년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물론 맛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맥주들은 어떤 위스키들은 5년차, 10년차 맛있는 것들도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맥주인데 이제 그런 프루트 비어죠. 근데 그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 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메가 함량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맥주냐 아니냐 이런 걸 구분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호가든이 아마 맥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맥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재료 함량이 높아지면 맥주가 아니고 기타 주류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좀 낮출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포주 맥주 말고 발포주로 분류돼서 좀 더 싼 세율을 적용을 받죠. 호가든 로제는 프루트비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는 맥주는 맞는데 세금 체계 분류상으로는 맥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맥주 맞습니다. 되셨어요? 또 요 사람이 쓴 건데요. 네, 어떤 거예요? 아, 이건 뭐냐면 이거 먹고 쓴 거거든요. 이 맥주? 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맥주가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서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좋은데 아, 이 맥주는 참 클래식하다. 탄탄하다. 이미 너무 유명하다. 이미 너무 자리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시음기 쓴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맥주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비어 어드보케이트라고 맥주 평점 사이트 있어요. 요거 만든 사람이고요. 뭐 레이트 비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맥주에 대한 평점을 유저들이 막 매기면 그거를 통계적으로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딱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맥주 구입할 때 잘 모르겠으면 요런 거 참고를 많이 해도 좋습니다. 평점 좋은 맥주들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매거진도 발간하고 뭐 순위도 맥에서 발표하고 뭐 되게 영향력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쓴 건데 별거 없죠?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은데 간단해요. 시음기 쓴다. 아, 이 사람이 각 잡고 쓰면 잘 쓰겠죠. 대충 쓴 거겠죠. 근데 시음기는 못 쓰고 잘 쓰고는 없어요.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있어요.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있는데 못 쓰고 잘 쓰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지력인 거죠. 실제로 카라멜 플레이버가 잘 안 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심사 레벨에서 정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정해요. 자, 저번 주랑 오늘 거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뭐 약간 곁다리로 맥주 보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맥주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드시고요. 유통기한도 좀 확인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일자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맥주 통상적인 상미기한 특히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제가 보기엔 많아요. 90일 3개월 정도 안쪽으로 먹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 용기들이 완전하게 모든 걸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맛과 향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평소에는 맥주 그냥 마루나 베란다나 그냥 대충 놓잖아요. 그리고 먹기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놓죠.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는 양조장에서 출고하는 순간부터 계속 나빠지기만 할 뿐인데 요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차갑게 보관하는 거랑 빛 안 조이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냉장고에 갖고 오시고요. 가급적이면 맥주도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사시고 그런 게 좋습니다. 빛도 완전히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선을 딱 맞으면 홉성분 중에 일부분이 빛이랑 반응을 해서 실제로 스컹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우리나라 맥주 뭐 있나요? 투명한 거. 우리나라 맥주 있는데 카프리. 코로나라 카프리 같은 투명색 맥주들은 빛에 굉장히 취약해요. 쓰면 안 되는 용기예요. 그거는. 마케팅이죠. 해변에서 먹을 때 느낌이 나잖아요. 해변에서 먹을 때 갈색 맥주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투명병보다는 녹색병이 당연히 좋고요. 녹색병보다는 갈색병이 더 좋아요. 근데 비차단은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캔이 제일 좋겠죠. 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프레시한 IPA들 같은 경우에는 캔에 많이 담겨놔요. 보겠습니다. 자, 상에서는 이제 홉향, 몰트향, 효모향, 부재료가 있으면 부재료향 적으시면 되고요. 외형을 볼 때 거품 색깔, 뭐 거품 색은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뭐 거품 유지가 잘 되는지 잔, 자국도 괜찮은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맥주의 색깔도 보이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탁도, 탁도도 보통인지, 탁한지, 맑은지. 그다음에 풍미 같은 경우에도 호풍미, 호에서 느껴지는 어떤 과일향이 느껴지면 적어주시면 되고 몰트향, 몰트풍미, 그다음에 효모풍미, 부재료 있으면 부재료 적어주시고 쓴맛이 얼마나 나는지 꼭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촉감에서는 바디감, 바디가 풀바디인지 라이트인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 탄산은 로우 카보네이션인지 미디엄 카보네이션인지 하이 카보네이션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감도 부드럽고 뭐 떫은지 거친지 이런 질감이 있을 수 있겠죠. 총평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어제 저번 주랑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 이론이 끝나는 건 아니고 실습이랑 이론이 병행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결국에는 오늘 이제 하고 싶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업 오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아 이 맥주 맛있네 맛없네 이러고 다 끝났잖아요. 그거보다는 한 걸음만 딱 더 나가보자는 거죠. 그게 뭐 대단히 뭐 어려운 레벨은 아니고요. 그리고 맥주 마실 때 항상 스타일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싱거워야 되는 맥주는 정말 잘 싱겁게 잘 만든 맥주인지 진해야 되는 맥주면 정말 진하게 잘 만들었는지 이런 걸 좀 스타일 염두에 둔 시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마셔보는 것도 중요한데 맥주를 막 쉽게 뭐 그냥 먹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학습이랑 좀 병행하면 훨씬 더 맛들이 잘 느껴지고 서로 상호간의 피드백이 돼요. 경험이 학습을 증가시켜주고 학습이 또 경험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한데 이 트레이닝이라면 되게 막 단어가 무겁잖아요. 머리에 띠들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맥주 마시면서 얘기 좀 많이 하시고 서로 맛없네, 괜찮네, 별로네 이거 말고 얘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글도 좀 쓰시면 맥주의 맛을 느끼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맥주 네 가지 맥주 마시잖아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레벤브라우를 먼저 먹을 거고요. 하늘색 캔 레벤브라우를 먼저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롬바허 필스를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스노루켈 먹을 거고요. 마지막에 퀘스트리처 마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는 맥주 드실 때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프리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맥주 마실 때 뭐 체크해야 되는지 오늘은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좀 한번 드셔볼게요. 당장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되게 밝은 노란색이죠? 아주 밝은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거품 어때요? 거품 볼 때는 이렇게 흔쾌, 원형으로 돌린 다음에 거품 딱 보면 돼요. 거품 보통 정도의 조밀함이고 괜찮은 편이에요. 유지력도 괜찮아요. 금방 확 사그라들진 않죠? 예. 이제 향, 아 탁도 되게 투명하죠?
이거 필터링 된 맥주여서 그래요. 당연히 되게 투명합니다. 자, 냄새. 몰트 냄새? 홈 냄새. 발효 냄새는 안 날 거예요. 홈 냄새 맡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되게 일단 냄새가 좀 화사하죠. 이거 좀 화사하죠. 허브 같은 냄새도 좀 납니다. 몰트 냄새는 맥주가 밝기 때문에 몰트를 되게 자제한 맥주예요. 그래서 몰트 냄새는 잘 안 나지만 보면 약간 고소한 비스킷 같은 냄새 납니다. 안 마셔도 돼요. 저 사람은 나는데 나는 왜 안 날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냄새 맡아보셨으면 입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몰트 맛은 좀 이렇게 쩝쩝쩝쩝 해보면 입에 좀 남아요. 몰트 맛은 좀 깨끗한 시럽 같은 맛이 나고요. 요리할 때 쓰는 요리당 있죠. 올리고당 같은 깨끗한 시럽 맛, 그런 맛들도 좀 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한 도우 같은 맛도 좀 납니다. 그리고 홈맛은 되게 좀 화사한 꽃잎 같은, 꽃차 같은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약간의 허브 같은 맛도 나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보통 지금 웃고 계실 텐데 괜찮아요. 잘 안 나요,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우리나라 보통 먹는 맥주보다는 단맛이 조금 더 있으면서 향이 좀 좋죠. 탄산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 같고요. 바디는 라이트 바디입니다. 그 다음 맥주는 크롬바커. 크롬바커가 어떤 거예요? 저, 저 조금만 주세요. 이거 크롬바커. 제가 저쪽 줄을 좀 줄게요. 어디죠? 그런 바꿔. 이것도 그런 바꿔. 자, 레벤블로이랑 가장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힌트는 쓴맛. 힌트는 쓴맛. 자, 보면 아까 레벤블로이보다 조금 더 진하죠? 네. 그냥 그 밝은 그 볏짚 색깔보다는 그냥 볏짚 색깔, 스트로 또는 밝은 금빛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아까 뭐 레벤블로이랑 비슷하네요. 팍도도 맑은 편이고요, 당연히. 자, 냄새. 아까랑 좀 유사한 향이 나죠? 레벤블로이랑 지금 있죠, 냉겨놓은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방향성이 좀 유사할 거예요, 둘이. 왜냐면 독일 호흡을 썼으니까, 둘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마 크롬바커가 홉향이 더 셀 거예요. 뭔가 풀향이 더 세게 나죠. 후추? 네, 페퍼리 같은 맛이 있어요. 톡 쏘는. 그 다음에 몰트향은 좀 꿀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벌꿀향. 레벤브라이보다 그 강도가 더 세고요. 더 쓰죠? 안 쓰세요? 더 쓰죠?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얘는 레벤브라이보다 더 써야 되는 맥주가 같아요. 씁쓸하죠? 아까 처음 맥주보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냉겨놓고 다음 맥주 마시겠습니다. 세 번째 맥주 필스너 우르켈이요. 딱 보기에 필스너 우르켈 색깔이 더 진하죠? 이게 금색이에요, 이게 금색. 이게 이걸 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컬러를 골든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 둘 다 골든보다 색깔이 연하죠? 크롬바허랑 레벤브로이는. 그러면 금색까지는 아니고 예, 볏짚 색깔이라고 표현합니다. 거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두 가지 맥주보다. 다음에 당연히 투명하고요. 향 어떠세요, 향? 그죠? 약초 같은 냄새 좀 나죠? 약초 같은 냄새들.
그 다음에 몰티향이 색깔이 진하니까 그 크롬바우보다 색깔이 더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트 캐릭터가 더 강해요. 크롬바우보다. 크롬바우가 되게 연한 꿀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좀 제법 진한 꿀 향과 꿀 맛이 느껴질 거예요. 크롬바우보다 더 쓴가요? 안 쓴가요? 더 써요. 더 써요. 근데 되게 단맛도 좀 있죠. 잘 만든 필스너에서 주로 이제 꿀맛이 많이 느껴져요. 약초 맛도 많이 나고 풀 맛도 많이 나고요. 스파이시하다는 게 홉에서 나는 스파이시한 맛이 요거예요. 요거 톡 쏘는 맛. 요게 스파이시. 유럽 홉의 스파이시한 느낌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매캐하고 이런 약초 같은 맛들. 자, 얘도 조금 남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퀘스트리처. 얘는 독일식 다크라거예요. 검게 볶은 몰트를 많이 넣은 맥주입니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못 사오셨어요? 다크브라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크브라운 정도. 갈색기가 돌죠? 다크브라운 정도 되고요. 거품도 조밀하고 오래 갑니다. 검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탁도를 보기가 당연히 힘들죠. 검다 보니까. 불빛에 비춰보면 대충 알 수는 있어요. 불빛에 형광등이 이거 되게 투명한 편이에요. 되게 맑고요. 검은 맥주는 굳이 맑기는 표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면 호향, 약간 풀향 정도만. 간장 냄새는 몰트에서 나올 거예요. 간장 냄새 날 수 있어요. 약간 풀향 말고는 호향이 뭐 거의 없는 편이고요. 예, 몰티향 같은 경우에는 그 흑설탕 쫄인 냄새 많이 나지 않으세요? 단향 맛이 나요. 그런 뉘앙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연한 에스프레소 냄새. 다트 초콜릿 냄새도 조금 있습니다. 이 맥주는 되게 드라이한 맥주예요. 별로 달지 않아요. 마셔보면 커피 찌꺼기 같은 맛도 많이 나고요. 연한 초콜릿 맛도 좀 많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탄 맛이 되게 세진 않아요. 탄산 맛이 난다고요? 탄산 맛이라는 게 있나요? 탄산 맛? 그리고 혼맛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거 라거입니다. 독일식 다크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신 맥주가 레벤브로이 저쪽에 보이시나요? 두 번째 맥주가 크롬바우고요. 세 번째 맥주가 필스너 우르켈이고 네 번째 맥주가 퀘스트리처라는 맥주인데 이걸 스타일명으로 보면 레벤브로이는 헬레스라는 맥주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롬바우는 저먼 필스라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스너 우르켈은 체코 필스너라는 스타일이고요. 네 번째 맥주 캐스트리처는 슈바르츠비어라는 그 스타일이에요. 헬레스 같은 경우에는 헬레스랑 필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면 되게 많이 먹어요. 독일 가서 맥주 시키면 헬레스 아니면 바이젠 아니면 필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은 필스가 더 써요. 헬레스보다 더 쓰고 몰트 맛도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 둘 다 필스너인데 체코 필스너가 독일 필스너보다 더 쓰고 홉도 많이 들어가고 몰트도 더 진해요. 슈바르츠비어는 독일식 다크라거를 얘기합니다. 다크라거. 태운 몰트를 실제로 많이 넣었어요. 다음 주 실습이니까 다음 주 7시에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는 되게 간단한 실습이어서 7시에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맥주를 만들 거를 미리 정해서 다음 주에 어떤 거 하실지 이렇게 쭉 적어놓고 조끼리 뭐 갈발보도 하고 하실 거예요. 여섯 가지 다른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맥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